예,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우리 김병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후보자께서 2008년부터 2010년 5월까지 국회 정무위원회로 재직하시는 동안에, 활동하시는 동안에 배우자의 사건 수임 내역을 보니까 2008년 이후 지금 현재까지 기업들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사건이 총 35건이었는데 26건이 후보자가 정무위원이었던 시절에 신청한 사건이었고요. 그 나머지 9건도 2010년 내에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후보자께서는 이 사실을 잘 몰랐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신청돼 있고 또 처리돼 있는 것을 보면은 주위에 있는 분들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제 배우자는 90년대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제가 정무위에 있을 때나 정무위를 떠났을 때나 변함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을 했고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국회의원도 해봤고 장관 또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해보셨는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배우자가 기업들을 위해서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일을 하는데 후보자는 공정위를 감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무위원으로서. 이것이 충돌되는 일이 아닙니까? 국민들이 이 상황을 공정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2008년 국정감사에서 후보자께서는 공정위를 상대로 해서 공정위가 과도한 조사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한 바도 있는데 이런 것이 순수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때에는 제가 지적했었던 것은 공정위가 마치 강제수사법인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으니까 국민들이 이것을 과연 공정하다고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지 아닌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국민들이 이것을 당연하다, 그럴 수 있다고 보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또 2013년 인사청문회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있고 그럼요. 아까 앞서 김병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언제부터 그런 배우자께서 이 정무위 관련된 공정거래위 관련된 수임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 안 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때 2013년 인사청문회 이후로는 그때 청문회에서 지적된 것은 제가 정무위에 있을 때 공정거래에 관련된 일을 했었던 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었던 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 인사청문회 직후에는 그 점을 지적받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시정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자문활동은 일체 중단하고 그 이유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배우자께서 공정거래위원회 자체 평가위원회 위원을 지내셨는데 이것에 대한 부적절성을 인정해서 그 이후에 이 활동을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2013년에 지적을 받고 공정위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모두 중단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자체 평가위원회 위원을 지내셨고요. 이것도 부적절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금 말씀드리고 그것은 앞서 지적했던 점과 마찬가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그 자체 평가위원회 위원은 본인이 이 그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공정위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부적절했다는 걸 인정하시죠? 예, 그때도 잠시만요. 지금 답변하지 네. 마시고요. 그리고 그 최근까지 2016년 8월 26일까지도 배우자께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그 사건을 수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 일만 그러면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여서 그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고 후보자께서 정무위원회 활동하고 있는 정무위원으로서 활동했을 때는
그것도 전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아니, 생각하시는 의원님, 건 아닙니까?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또 2013년 인사청문회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 됐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알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 너무나 주관적인 그 평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지금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하신 분이 오늘 이 자리 인사청문회장에서까지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관련해서 굉장히 안이한 해석을 하시고 있고 자기 위주의 그런 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 해도 우리 국민들이 그 당시의 상황에서 이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대로 그러면 정무위에 계시지 말았어야죠. 그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좀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2000년 3월이죠. 반포동의 AID 차관 아파트 얼마에 매입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좀 도표를 표를 좀 보겠습니다. 2000년 3월에 1억 4천만 원 주고 사셨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시간 끌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이거를 2006년도 7월에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습니까? 8억. 예, 8억 4천만 원 팔았죠. 양도소득세 1억 4천만 원 신고했는데 시세 차익만 해도 무려 7억 원에 가깝습니다. 이 아파트에 직접 살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예. 안 사셨더라고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반포동 반포 아파트 87동에 살고 계셨는데 이 아파트는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시세 차익 7억 원을 남기고 파셨죠. 한 가지 더 확인하면 8억 4천만 원이 이게 실거래가였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당시 한 2006년도에 반포동 AID 차관 20평형대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니까 한 11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2006년 6월 27일에 거래한 이 매매 계약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98년 8월 1일 반포 아파트 87동 40평형 아파트 3억 2,500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요. 이 아파트 청와대 정무수석 하시던 2015년 3월 3일에 23억 8천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죠? 예. 여기서 2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생겼고요. 이 아파트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주하셨습니까? 98년에 구입한 때로부터 거주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2006년인가 7년에 방배동으로 이사 가면서 2008년 3월 6일까지 거주하셨던데요. 이렇게 그 이후에도 거주지가 세 차례나 바뀌었는데도 이 해당 아파트는 계속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당시 2006년 예. 이후엔 유일한 집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부동산 거래 내역 중에서 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AID 차관 아파트 그리고 이 반포 아파트 두 건인데 이 두 건의 거래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27억 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반포동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 80평형 이것을 현재 시세 금액이 26억에서 한 30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또 구입하셨죠? 예, 가지고 있던 집을 팔고 전세를 들어서 살고 있던 집을 구매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부동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 재산과 관련해서 지금 어디로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는 돈이 한 달에 혹은 1년에 5억 이상의 그 지출이 어디로 썼는지 모르는 그런 돈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냥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숱하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실 것을 요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부동산 매매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시세 차익을 보셨는데 우리 서민들이 이 아파트 하나 살려면요. 도시근로자 1년에 5,200만 원 받는 사람이 16년 걸려야지 돈 하나도 안 쓰고 16년 걸려야지 이거 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 깊이 새기고 늘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저는 문체부 장관으로서 일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문화를 향유하는 모든 국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국민들 대다수 서민들의 삶과 무관하게 이런 식의 삶을 사신 분이 대다수 서민들의 문화 향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 참 굉장히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노력하고 어려운 분들이 빈틈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